드리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조롱 매니저 송다은입니다.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.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저조롬마에서 취임한 담당 실장님으로 6년째 일하고 계신 이태구 실장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장님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저는 더 드러머 드럼스쿨에서 6년째 취미반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구 실장입니다. 처음 드럼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좀 기억하고 오셨으면 하는, 처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일부 오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도 풀고 즐거우려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드럼도 하나의 악기로서 아주 처음부터 굉장히 큰 재미를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, 이게 마치 막 오락하는 것처럼, 뭔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 시작부터 그렇게 큰 막 그 흥미를 기대를 하기보다는 뭐 그래도 내가 악기를 한 가지를 좀 배워본다, 배우러 온다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고민을 해보시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. 최근에 어떤 이제 학생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, 수업 시간에 잘 집중을 못하길래 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냐고 했더니 나는 그냥 내가 느낄 때 드럼 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것도 충분히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만 즐겁게 드럼을 치기 위해서는 배워야만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배우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이 준비를 해야 될 물품들이 있어요. 개인용 스틱이 필요하고, 또 저희가 뭐 자료를 주거나 이럴 때 쓸 악보 파일이나 아니면 오선 노트 같은 그런 기본적인 준비물이 잘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. 레슨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는 준비물을 꼭 바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, 그런 물건도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내가 충분히 이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써야 할 시간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. 약속된 레슨 시간에 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악기를 배우는 거는 또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준비물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시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저희 더드러머 드럼스쿨 취임한 회원분들이 레슨 중에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에티켓, 일단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, 저도 물론 지켜야 하지만 이제 1대1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반드시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. 이게 한 사람이 시간이 꼬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사람도 꼬이게 되고 일정이 자체가 좀 꼬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만큼은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, 그게 시간이 잘 안 지켜질 때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니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, 준비물이 은근히 준비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. 레슨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뭐 악보라든지 그런 준비물 꼭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, 드럼 연습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음료수나 그런 뭐 식품 같은 거 드시는 걸 좀 지양해 주시고, 혹시라도 뭐 내가 간단히 뭐 사탕이라도 하나 먹는다, 사탕 껍데기 그대로 버리면은 그 다음 분들이 또 쓰기에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버린 건 내가 다 챙겨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에티켓이 될 것 같은데, 얼마 안 돼 초보 회원님들 딱 봤을 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막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마인드인데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또 이제 레슨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혹시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얼마든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고, 먼저 나서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설명을 듣는 입장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각자의 또 하고 있는 연습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은 드럼이랑 악기가 굉장히 소리가 크기 때문에 심벌을 하나 맞춰도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. 뭔가 우리 막 강사님들 또는 뭐 제가 막 설명을 할 때 설명이 다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막 드럼을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나는 두 마디를 하고 싶은데 한 마디만 하면 자꾸 드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막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리거나 레슨 중에는 딱 필요한 연주만
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서로 잘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빨리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저희 취미반에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곡을 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뭐 로망이 많이 있으세요. 근데 처음에 배움에 있어서 우리가 그 노래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이 연습이 필요한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기본적인 뭐 음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그런 리듬들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방법들 이거를 반드시 익혀줘야만 초반에는 굉장히 막 진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?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알려주는 우리 막 선생님을 막 의심할 수도 있고 그래요. 어, 이분 나한테 막 제대로 안 알려주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현재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선생님의 말을 한번 제대로 따라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단계 단계 밟아 나갔을 때 얻는 그 결과물이 내가 처음부터 원하는 것만 했을 때 얻는 결과물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레슨에 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개인 연습 오셨을 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회원님들이 개인 연습하실 때는 뭐 거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곡들 뭐 이런 노래들을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연습하고 있는 현재의 그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내가 지금 어떤 분위기로 드럼을 쳐야 될지 이런 나의 역할에서 다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악보만 보고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꼭 곡을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쳐야 될지 또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간혹 가다가 그냥 치면 잘 쳐지는데 메트로놈만 키면은 잘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현재 리듬을 또는 뭐 피린을 틀리게 치고 있다 이런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꼭 메트로놈을 키고 이 메트로놈이 편하게 느껴질 때까지는 그 리듬과 피린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좀 더 양질의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노래만 무한반복 틀어놓고 치는 것보다는 그거의 절반의 시간이라도 메트로놈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효율이 거의 한 두세 배 이상 높을 거예요. 현재 연습하고 있는 곡의 그런 기본 리듬이나 주요 피린을 음악노트에 꼭 한번 적어보시면 내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잘 보이고 머릿속이 잘 정리가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이 펜을 들고 곡을 한 번씩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신 다음에는 뭐 개인 뭐 핸드폰을 이용해서 또는 이제 또 수업 시간을 통해서 꼭 한번 이렇게 녹음을 제가 또 막 제안했는데도 막 부끄러워서 녹음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한번 그렇게 녹음을 해보셔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인가요?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막 악보를 막 드리면은 제가 막 악보를 이렇게 그려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악보대로만 꼭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즉석으로 좀 이렇게 수정을 해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쉽게 쳐도 괜찮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악보대로 안 쳐도 되니 그것도 한번 따라주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회원분들이 꼭 하시는 뭐 질문이 있다던가 처음 오시는 막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이거 얼마나 해야 돼요? 막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. 네. 사실 정답은 딱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. 네. 같은 시간에 연습실을 막 많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막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어떤 딱 시간 한도로 이렇게 정한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음악적인 만족도가 느껴질 때 그때를 이제 목표로 삼고 저희 학원에 이제 올해 한 1년 정도 다니신 분이 길 가다가 보면은 막 3개월 속성, 막 6개월 속성 완성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많이 보고는 한대요. 그런 걸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막 몇 개월 속성 완성이라는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렇게 드럼을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또는 이제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. 드럼 치면은 스트레스 많이 풀리죠? 드럼이 타악기다 보니까 두드리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정해진 뭐 리듬과 노래 안에서 이렇게 드럼을 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처럼 그 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요. 한 곡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이제 성취감이 또 그만큼 따르기 때문에 산을 등산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해 주시면 그만한 또 성취감이 따라올 것입니다. 취미반 회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꾸준히 저를 믿어주시고 배워주시는 저희 회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고생한다고 간식도 막 챙겨주시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네,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큰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끔씩 이제 막 시간을 많이 못 지키시고 이렇게 막 일이 바빠서
연락 못 주고 학원 못 오면은 제가 화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나한테 막 화나 있구나 해가지고 막 1년 있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, 저는 어떤 회원님들께도 화가 나 있지 않고 네, 뭐 아무리 뭐 교섭 많이 하고 이렇게 와도 저는 언제나 환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전혀 아니란 걸 네,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그래서 언제든 환영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예전에는 스트로크 반이나 전문반 회원분들, 입시생 학생들 도와주는 강사로 학원에서 활동을 했었는데, 이제는 취미반 분들 레슨도 많이 늘리고 전보다 학원에 있는 시간도 많아졌으니까 저 보면은 인사해주시고, 특히 스트로크도 손 테크닉 쪽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질문해주시면. 그리고 취미반 분들 중에서 좀 더 전문적인 레슨을 받고 싶으시다던가 하는 욕심이 생기는 분들은 혼합반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디펜딩 레슨을 받는 혼합반인데,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랑 실장님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더 드라마 대표 박준용입니다. 앞서서 저희 이태구 실장 그리고 송다은 매니저가 이제 회원분들께 드리는 말씀들을 잘 얘기했는데요. 취미반이 어떻게 보면은 더 까다로울 수 있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개인적인 취향도 되게 많이 다르고 또 1대1로 다 그것들을 맞춰서 하려고 해주는 편이다 보니까 절대 만만치 않은 그런 또 수업이 되기도 하고, 저희가 학원이 끝난 시간 이후에도 또 회의도 많이 하고, 또 회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흥미롭게 드럼을 재밌게 잘하실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고 모여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. 또 즐겁게 더 드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더 드러머 드럼스쿨은 대전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런 드럼스쿨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